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즌 7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사 심리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지변입니다. 네, 이 코너를 맡으신 분 천변이 아닌 지변입니다. 네. 오늘 무슨 내용인가요? 네, 시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신설 공약으로 대한민국은 더욱 거센 공시 열풍에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한 기자가 수록한 12일간의 노량진 체험기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현재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구는 5만 명, 통학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 많은 공시족이 몰리게 되었는데요. 올 하반기 있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301.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시족이 늘어나는 건 채용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열악한 대우와 비정규직의 서름이 사람들을 노량진으로 향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공시족 중에는 유독 지방대 졸업생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은 스펙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먼저 노량진 공시생 열풍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요즘에는 30대, 40대 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뭐 보통 그냥 상투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 나라를 결국에 죽이는 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낼 거다. 또 이 나라를 태보하는 것도 공무원일 것이다. 이 나라를 뜯어먹는 것도 공무원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언젠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나라를 움직인다, 이 나라를 뭐 운영한다라고 할 때 핵심은 공무원이에요. 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세금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재미있게도 한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몰려드는 것이 나쁜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인이 가진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공무원은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징조라고 목민심서에 정약용 선생이, 다산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산 선생이 목민심서를 쓴 거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진짜 국가의 세금으로 국록을 묻지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렇게 공직자가 된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목민심스라고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행동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네. 다산 선생이 그 책을 쓰고 100년 안에 조선이 망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공직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공시족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나라에 봉사하고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을 뚫고 합격하신 분들인데요. 경쟁률, 사람 심리가요. 자기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든지 경쟁률이 뭐 심한 데를 통과해가지고 선발이 됐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이 자리를 얻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지는 사람의 심리는 본전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면 받는 월급이 별로 없지?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채워야지. 그래서 그 잘 나간 내 친구한테 야 웬만하면 뭐 좀 신경 좀 써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기 힘들지 않나요? 아, 그래서 김영란법 3만원, 5만원, 10만원 해서 이제는 그렇게 누구한테 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안 받겠죠. 이전에도 눈에 안 보이게 주식 나눠주고 주식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또는 겉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게 하는 방법 새롭게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편법이 성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 김영란법으로 국민들한테 면피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정말 공무원 시험이 절실한 것 같기는 하는 게 이 기자가 소개하는 에피소드에 따르면요. 9급 공무원 종합반 개강 첫날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강사가 너 따위가 무슨 공직자가 되겠다고 당장 나가 라며 노려보았다고 하는데요. 어엿한 성인들인데 다들 이런 굴욕적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는 안타까운 광경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너 따위가 무슨 공직자가 되겠다고 당장 나가! 라고 공무원 시험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대체 공직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강사는 목놓아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절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면 안 되고 아,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을까요? 너가 이런 모욕과 모멸을 겪게 되더라도 너는 참아야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이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을까요? 후자인 것 같은데 공무원이 되면은 그런 굴욕적인 말을 들을 일이 있을까요? 그럴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7급, 8급, 9급까지 이어지는 이 먹이사슬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9급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까라면 까는 거야, 시키면 시키는 거, 무조건 위에 상사를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네가 부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앞잡이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컴퓨터도 없애고 하드디스크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누가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먼저 수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종합반에서 일어났다는 그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학원에서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네요. 사실은 공부라는 것 자체는 약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얻는 테크닉이고 진짜 에센스는 이 많은 인간들 속에서 너는 선택받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선택을 받으면 너의 영혼을 폐기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좀비처럼 지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해주는데 그거는 중앙공무원연수원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국민에게 정말 봉사하는 공무원을 뽑으려면 공무원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공무원 제도가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굳이 그 질문에서 봉사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네. 봉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자기가 대가를 바리지 않고 자신의 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럴 때는 공무원 월급을 안 준다든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라는 단어가 쓰죠. 그렇지만 봉사라는 말을 쓰면서
그 반대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국민들에게 봉사라고 하면서 국민을 수탈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표현하는 용어부터 분명하게 할때 제대로 된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정확히 알고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거야.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역할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공무원을 이상적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급하고 공무원도 제가 죽지 못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지금 하품해라. 그 다음에 제가 이 권력을 행사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함 때문에 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때, 이 나라 공무원은 뿌리채 썩은 게 아니라 윗대가리부터 썩었으니까 이 공무원들은 결국에는 겉으로는 봉사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 행동은 수탈 조직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수탈하는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좀더 앞장서서 잘 수탈할 수 있는 말 사람. 잘 듣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말잘 듣는 사람을 뽑는 그것을 노량진 학원가에서 얼마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공무원 시험 점수는 겉으로 보이는 포장이고 말잘 듣는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뉴스로 씁쓸하게 넘어갈까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나요? 네. 예, 이래저래 공무원을 많이 뽑는 거는 참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대통령님의 정부 일자리 공약인데, 창출. 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요. 얼마나 일자리는 창출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일자리 창출할 그 생각도 없고, 그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건 얼마나 리얼리스틱한 사고예요. 그런데 국민을 수탈하는 공무원을 늘리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 텐데 하는 걱정이 되니까 우리 대통령, 우리 인위를 걱정하는 저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저분한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쉽게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인다라는 이야기를 그 독사 같은 혀를 가지고 그분을 세뇌시킨 그분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어쩌면 좋죠? 네. 안타깝죠? 예, 답답한 수준을 떠나서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얼른 다음 소식으로. 그렇죠. 네, 상쾌한 사고가 소식 일어나기 우리 전에. 넘어갑시다. 아, 상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더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네. 남자친구가 기간제 교사인데도 정규직 전환 제도에 반대 서명을 했다는 여자친구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쓴이는요, 남자친구와 사범대 선후배 사이로 만나 함께 임용고시 준비를 몇 년간 했으나 합격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여자친구는 합격했지만 남자친구는 낙방하여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최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규직 전환 반대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제도 하나로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동료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난 11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이 여자분한테 남자친구는 진짜 사람 남자친구였나 봐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남자친구라서 뭐 서명에 아주 흔쾌히 동참하고 그거를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좀더 깊이 읽어봤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남자친구와 뭐 결혼할 사이도 있지만, 아, 결혼했대요? 아니요, 할 결혼을 생각이 하지는 있대요. 않고, 네네, 할 생각이 있대요. 있는데, 네. 남자친구도 정당하게 시험을 봐서 그렇죠.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밝혔습니다. 이제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믿는 거는 본인이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교사의 역할을 잘하느냐, 그리고 교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거에서 정당성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발된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 되는 데에 초점을 둔 거죠. 네. 이 남자친구 기간제 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아이들과 지내거나 학부모들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정규직 교사라고 하는 교사에 비해서 뭐 부족함이 있거나 그 역할을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게도 네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교사가 됐느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너의 출신 성분이 뭐냐 아니냐, 그걸로 가지고 너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 너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의 존재가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냐 아니면 멍멍이로 대접을 받았냐 라는 그 주장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는 혹시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후천적인 계급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럼요. 그거를 끝으로는 시험을 보고 됐느냐 안 됐느냐 주장을 하지만은 임용시험은 철저하게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교사로서 그 사람이 잘 생활을 할 거냐, 능력을 발휘할 거냐 라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편하게 지금 몇 명을 수급을 해야 되고 몇 명 빈대가 있으니까 이번에 10명을 집어넣자, 20명을 집어넣자, 소위 말하는 행정의 편의성에서 만든 것이 임용시험이거든요. 교사의 역할하고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임용시험을 통해가지고 정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은 내 남자친구는 진골 출신이나 선골 출신 하다못해 육두품이 아니고 쟤는 오두품이에요. 그래서 쟤는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분제 사회의 그 기적 아가씨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도라는 거는 국가가 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옛날 신문제라는 것도 뭐 국가가 만든 거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 교사로서 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친구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마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서명을 했지만은 만일 국가가 그거를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나 다 똑같이 학생들 가르친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주겠다, 보너스 없어, 뭐 이러면 이제 그때는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나의 권리, 내가 받는 혜택을 뺏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사기업에서 그 문제도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해가 됐어요? 그 비정규직을 뭐 차별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심정적으로 정규직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대학도 가고 스펙도 또 어렵게 쌓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회사를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쉽게 자기가 어렵게 얻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 힘들게 공무원이 됐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국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일하겠다기보다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국가 권력을 내 이익을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열심히 활용하겠다.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아깝냐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신 분은 쉽게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월등히 능력이 출중하고 또 자신의 일을 잘 하시죠, 그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렵게 들어왔다는 그 사람이나 쉽게 들어왔던 그 사람이나 어차피 조직에 일할 때는 능력의 차이가 거의 발휘가 되지 않고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타나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에는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기간제 교사나 정규직 교사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분리하고 만드는 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런 것을 애초에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나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출신 성분 또는 스펙 또는 그 사람이 거쳐온 경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연, 학연 뭐 이러면서 학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드는 거는 너는 마치 이 정상적인 경로로 왔기 때문에 정규직, 너는 중간중간에 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그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학벌, 지연 또는 본인의 스펙, 집안 이런 걸 다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정규직, 비정규직을 더 구분해요. 그러면서 또 더 놀랍게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연출을 통해 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상당히 포장을 해서 공정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엔트리 처음에 들어오느냐 진입하느냐를 따지고 사람을 구분해야지만 내가 가진 권력이 더 정당성이 있고 또 권력이 더 힘을 발휘한다라고 믿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제도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없이 계급사회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평등과 개개인의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는 일만큼,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일하는 건 프리랜서야.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직급이나 그런 것도 상관없이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충분히 평가하면 너가 몇 년을 일했더라도 1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을 10년을 했더라도 너는 여전히 1년짜리 일을 받을 수밖에 없어.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가 1년 밖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내공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너가 받는 월급은 10년짜리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런 이슈가 없죠.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사회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관계없이 연공서열로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하는 거, 5년 하는 거, 10년 하는 거, 20년 하는 거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이 달라지는 그런 조직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게 진짜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 비정규직의 개념이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걸 파트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외국에서의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몇 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그 일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조직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 회사에 또는 이 학교에 취직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런데 외국은 내가 이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내가 수행하지 못하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그러면 효율적인 조직이 되겠네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직은 그 효율적인 조직의 가장 겉모습만 수입해서 만든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도고, 연봉 서열을 다 파한다고 하면서 아주 놀랍게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도라는 걸 생각하면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효율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게 식민지 경제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식민지 경제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식민지를 그 경영하는 지배하는 수탈자, 그렇죠. 네. 식민지를 지배하는 수탈자한테는 효용이 되지만은 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죠.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조직에서 효율성을 강조할 때는 그것이 그 조직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가, 또는 그 조직에서 수탈자의 위치에 있는 경영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지 그 효율성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잘알수 있게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타파되어야 할 적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적폐가 타파가 되려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을 없애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는 짓을 할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스스로 이 자살하겠다고 수면제 먹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지막 권력이 떨어질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만 이 소식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9월 19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고위층의 자녀의 연이은 범법행위 및 일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첫째 아들이 필로폰을 일반 입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남 씨는 앞서 2014년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데요. 반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사실을 고백했다는 기사가 9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일부 매체가 전직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전 의원이 보도가 이루어진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의 아버지이자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평소 이런 정치인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비난을 던지던 네티즌 일각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경우 오히려 아들의 잘못을 털어놓았다고 그를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고위층 자녀들의 일탈 소식과 네티즌의 반응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검수저, 흑수저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잘나면 자식들이 참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남경필 지사 아들 사건이나 정청래 전 의원 아이 사건 이걸 접할 때마다 부모가 유명해지고 잘나면 잘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들한테 큰 복이 되기보다는 자식들한테는 참큰 불행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것처럼 잘난 부모를 두고 또돈 많고 훌륭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덕에 얼마나 호강하고 잘살 거냐고 부러워하는데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약간 위안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그래도 그 잘난 경기도지사는 그런 아버지라도 줬으니까 애가 이 마약이라는 것도 경험도 해보고 그거 돈이 없으면 그거라도 살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난 마약해가 잡혀도 좋으니까 그런 아버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미 이 나라에서는 아버지만 잘나면 마약하더라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잘 살 수 있고 심지어는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더 큰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이미 경험을 했죠. 경험을 너무 했죠. 네, 예전에 부자 아빠 좋은 아빠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 잘나면 잘날수록 자식이 마약을 하더라도 더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경험하고 그걸 인정해준 나라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마치 그거를 부모의 탓인지 부모가 잘못한 것처럼 네가 책임지고 지사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든지 뭐 네가 대신 아들 자식 대신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건 웃기잖아요. 갑자기 할 말이 없었어요? 네.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의 잘못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업적이 자녀의 능력이 될수 있느냐 이러는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요 부모의 업적이 자녀의 능력인 것처럼 박근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관계없이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우린 대통령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 잘 되게 만들 거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던 게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거의 반쯤 팽돈 상황이었어요. 반쯤 팽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그냥 마약 먹고 팽가게 만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들 희한한 잘난 부모 둬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마약 살 돈이 있어서 참 안 됐다. 이 정도로 넘기는 게 이 사건을 보는 올바른 건전한 그레이트한 사고방식 아닐까요? 뭐 아버지가 자식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신 사죄하는 거는 우리 미풍양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식이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 잘못시킨 잘못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또 그거를 네 자식을 좀 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너 사회적으로 매장돼! 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라는가 알면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부모 잘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항상 잘 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느낌으로 해서 그동안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흙수저를 한탄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조금 위안을 받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건을 통한 시사심리 충분히 분석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위안을 받으면서 오늘의 시사 브리핑 이만 마쳐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